진짜 세월이 참 무심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. 예, 저도 이제 어느덧 품바 생활한 지도 이제 7년 차가 됩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진짜 1년 작년 2022년 한 해는 유독 더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.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면은 올 한 해 내가 이루는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얘기하면 다른 동네에서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박수가 안 나옵니다.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참 잔잔한 노래를 했으니까 네, 두 번째 곡으로는 메들리로 신나게 엮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캔디 풍마님 끝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 3분의 2가 빠져버렸어. 네,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일어나시려고 하거들랑은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가십시오. 네, 그래야 돼. 안 그러면은 엄청 쪽팔리거든요, 제가. 네, 자 그러면은 메들리 네 엮어서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 경례. 사랑은 뭐냐고 물을 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았어요. 먼 날 당신이나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. 서로 다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 합쳐 가슴 붙여 집에 우마하는 사람처럼 살짝 뛰고 빗바닥 올린 것 생각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 병이 무겁냐고 너를 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래요.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. 서로 헤어지면 모두 괴로웠을 테니까요.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음악에 묻혀갖고 노랫소리가 좀 죽은 것 같네, 그죠? 네, 자 진짜 제가 예배도 대학 나온 각설입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정전돼가지고 모니터가 딱 꺼지잖아요. 다른 각설이들은 노래를 못 불러. 하지만 저는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가 꺼졌는데도 이 정도 부르는 겁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자 오늘 새해를 맞아가지고 제가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가 안 나오네. 네. 자 부자 되는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들 오줌 눌 때 있죠? 오줌 눌 때 오줌 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오줌을 누시면 됩니다. 네, 진짜 요즘에는
사람 같은 짓만 해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 들어보셨죠? 네, 그래서 개같이 벌려면 우선 나부터 개같이 돼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자 우리 형님들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. 형님들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이러고 싸셔. 그럼 이제 부자 되실 겁니다. 자 그러면은 바로 그 허야로 넘어가죠. 허야로. 네, 제가 이게 노래만 부르면은 가수지 각설이가 아닙니다. 네, 뭐라고 되게 두드리고 피고 하면서 북 두 개만 내주세요. 네, 제가 또 이제 후닥거리 올려드리면서 네 여기 계신 분들 2023년 한 해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이루시고 태평성대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붙이면서 허야 허야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북장구 공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뮤직! 아, 큐는 제가 할게요. 네. 큐는 제가 할게요. 뮤직! 큐! 가자. 어이야 힘들어
멀리서 오셔가지고 바쁘신 와중에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네. 벌써 올려드릴게요. 시작!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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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요원 감사드립니다. 네, 가자! 여행 나의 소원
아,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셔야 되는 겁니다. 예,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한의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내가 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1분 동안 박수를 치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싹 빠지면서 해독이 된다고 그럽니다. 예, 그래서 1분은 너무 기니까 여기 계신 분들 딱 10초 동안만 내가 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시작하면은 박수를 막 세게 치는 거예요. 다 같이 시작!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 같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야, 진짜 이게 바로 엎드려 잘 받기네. 엎드려 잘 받기. 박수를 하도 안 치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박수를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. 네. 아, 어? 한자는 메들리.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광대 막 사주팔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좋지만 여러분들 기왕 좀 즐기러 오신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신나는 분위기로 제 신세대 품바 아르미와 보람이 닉네임답게 제가 이제 신세대에 다운 분위기로다가 여러분들께 공연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한자네 메들리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르미와님 준비됐으면 렛츠 쏘 스타트 가자. 나의 가슴에 제발 해주세요.
아는 세상 어!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나는 네가 좋더라 엄나게 살 거야 사랑하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아니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평범하게 살 거야 누구다 누가 누가 모르게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열심히 하죠? 네, 진짜 이제 연초부터 출동 살동 해야 됩니다. 요즘에는 뭐든지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. 네, 자 그러면은 신나게 달렸으니까 잔잔한 노래 하나 같이 잔잔한 노래 메밀꽃 핀무렵 있잖아요. 그 메밀꽃 핀무렵 하나 올려드리면서 잔잔하게 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분위기에서 나만 이렇게 미친 듯이 해봤자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잔잔한 노래 하면서 분위기를 봐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게 왔다 그러면은 제가 장구도 보여드리고 예, 북장구도 보여드리고 예, 옆가위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내가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꿈에 한 번 넣지 않아 비 내린 강가에 여러 때처럼 돌이킬 수 없는 내 사랑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대 울던 모습만 남아 소란한 밤 사이 별똥별처럼 내 마음에 콧바퀴 당신 섞인 손가락 걸고 몇 번을 약속했던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슬픈 초승도 잊기 울던 하얀 메밀꽃이 따라서 그댈 찾아 떠나가겠어 처음 가는 세상 나 빌지
될지 모르니 그대가 꼭 마주 나와주오. 떠나던 그날의 아침 귀뚜라미 맞춰 조용해 떠나는 발소리 하나 없었던 마지막 내 당신의 모습 손 따라 걸고 영원을 약속했던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슬픈 초승달이 기울면 하얀 메밀꽃이 따라서 그대를 찾아 떠나 가겠소. 처음 가는 세상 나 힘들지 모르니 그대가 꼭 마주 나와주오. 그대가 꼭 마주 이제 올 한 해 돈 많이 많이 버시라고 제가 이제 머니라는 노래로다가 자 여러분들께 장구 난타 노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올 한 해 정말 원하는 일 다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. 노래 안 여기 그냥 대주세요 여기다가. 네 노래 안 하더라도 네 아 아니요 여기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나게 소리 잘 들리게. 자, 같이 너무 잘하고 박수와 함성!
관중에서 빼버려요. 참 여러분들 새해 어제 재하의 종소리 들으신 분께서 재하의 종소리 내가 들었다 TV로 한 분밖에 안 계신 나머지 분들 다 뭐 하셨어요? 되게 찍 네, 발 닦고 주무셨나 보다. 네. 아, 한잔 하고 이렇게 한잔 찌그리셨구나. 예, 예. 자 그래서 12시 딱 넘어가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? 여기 설매아님 12시 넘어가자마자 바로 처음에 한 게 뭐예요? 잤어요? 주무셨어요? 우리 무심님은 12시 땡 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뭐예요? 저한테 주무셨어요? 아, 그 저는 희한하게 작년 그 1월 1일 딱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딱 12시가 딱 넘어가면은 이상하게 똥이 마렵더라고. 그래가지고 12시 딱 땡 하자마자 바로 이 똥 싸러 갔거든요. 그래서 2022년에 그 묵은 똥을 다 이게 막 배출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아줌마 이제 곧 나와야 돼 이제. 곧 나와야 돼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노래 하고 후 마지막 노래 하고 아리품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렷 경례. 네가 낯설어져가 영원할 듯한 우리였는데 찾지는 않은 흔한 안부조차도 모를 수 없는 눈물 나는 사람 우연히 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영원 같은 사랑이 없는데 내 가슴에서 그 집어내 바람 같은 추억 호흡하고 울면 잊혀져 갈까 너만 사랑했었다 나는 다시 그댈 뿐이다 네가 주고 간 잊지도 못한 그리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우연에 이끌려 또 한 걸음 뒤돌아보면 영화 같은 사랑이 없는데 내 가슴에서 그 집어내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울면 잊혀져갈까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나는 다시 그댈 뿐이다 네가 죽고 간 잊지도 못한 그리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?
바라본 내 작은 모습 잠못 이뤄 찾아왔네 그 집안 불빛 꺼져 네 창가에 슬픔만 더해봐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안 꽃잎으로 새겨봐도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안 대답 없는 네 창가에 아픔만 흘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 집안 이제 다시 너를 생각해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도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가 그지만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지만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지만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속에서 떠미네 그지마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가 그지만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지만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서 떠미네 그지마 아우 네, 민정님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노래 부르는 와중에 눈이 마주쳤어요 네, 그래가지고 아 그지마 안 했구나 불현듯 딱 생각이 나더라고 네.